네, 안녕하십니까. 존경하는 이익환 회장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, 지난 2019년 10월 2일, 개천문화국민대축제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. 저는 사실 그 전날까지 그 커다란 그 올림픽홀을 생각하면서, 야, 과연 3,000명을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, 다음날 1,000명이 못 들어오셨습니다. 그래서, 근데 그날 또 태풍이 와가지고 바깥에서 많은 분들이 비까지 맞는 걸 보고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. 그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저 사죄와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대신,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, 아, 이제 환풍이 부는구나. 이제 환단고기 열풍이 다시 부는구나. 확인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, 저는 우리 이 환풍의 뒤에는 세계 환단학회 그 체계적이고 깊은 학술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세계 환단학회와 대한사랑과 그다음에 박정학 장군님이 이끄시는 우리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협의회 모두 일치 단결, 우리가 다 환풍기가 돼서 새해에는 정말 환풍이 우리나라의 모든 공기를 좀 청량하게 만드는 한 해가 될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그래서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므로 그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새해에는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우리 환단고기 책을 100만 부는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해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. 큰 소원이죠. 예.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계 환단학회를 꿋꿋하게 끌고 가시는 이익환 회장님과 그다음에 안병우 교수님 등 관계자 되는 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